예, 이 의미 있는 자리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 이선구 이사장님께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진 공동대표님의 환영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영진 공동대표님은 전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또 오선 국회의원과 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기도회를 창설하신 분으로 마음에 많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어르신들 굉장히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폭염이 우리 어르신들 괴롭히고 있는 이 어려운 때, 그래도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 실내보다는 실외, 또 실외 잔디밭보다는 이 그늘진 이런 작은 광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가 효행을 실천하는 그 작은 첫걸음으로 삼계탕을 준비해서 모시는 이 뜻깊은 잔치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것 참으로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기구를 조금 좀 이렇게 발돋움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무려 75분, 우리 박주선 부의장님, 송영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야 사당의 의원님들이 흔쾌히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또이 시간 현재도 전화로 시도지사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의 16개 광역 시도에 지사님들이, 시장님들이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자원봉사 현장에 참여하신 꽤 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370, 80개 단체를 총괄하는 우리 고정욱 총재님을 비롯한 많은 단체 대표들이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막 작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구를 결성할 때 이만한 국회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또 교계와 한국의 보수 진보를 초월하는 원로 목사님, 문세광 회장님을 비롯한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참여한 단체는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것은 됐으면 그동안 이름도 빚도 없이 꾸준하게 온몸으로 우리 이선구 사랑의 빨간 밥차 이사장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같이 함께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나도 저 기구에는 참여하겠다, 나도 내 작은 정성을 보태야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을 있게 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쌀과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쌀 개방 반대를 위해서 제네바에 가서 우리 농민들과 같이 삭발 단식 투쟁을 하고, 또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여기에 우리 이선구 목사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여기에 공동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우리 500여 명의 노숙 형제들과 제가 같이 하면서 우리 이선구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는 이번 140만 효 실천 삼계탕 나눔 운동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된, 우리 기구에 참여하신 75분의 여야 사당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의견과 국민들의 고견을 모아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 혹은 정부를 통해서 정책을 변경시키는 이런 일을 저희들이 감히 앞장서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더욱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80, 90,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를 헤쳐온 분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체제를 한거에서 승리로 이끌어낸 세대입니다. 그리고 IMF 경제 환란을 극복한 세대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조국이 있기까지 온몸을 던져서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저희들이 이런 어르신들의 고결한 헌신과 수고를 100분의 1이라도 만시지탄을 감은 있지만은 같이 섬기고 모시고 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성을 작게나마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이 행사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공동대표의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